안녕하십니까. 문희 삼촌입니다. 오늘도 요 내만큼 갯바위 꼴락낚시 나왔습니다. 도착해서 한 시간 정도 요 주변을 전부 다 탐색을 해봤는데 입질 한번 못 받고 있다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서 앉아서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는데 한 마리가 상승해서 한 마리 물어줬습니다. 체비를 가볍게 해서 지금부터 꼴락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꼴라. 아, 두 번째 꼴라. 1g 지게 들어서 멀리 캐스팅해서 파라까지 천천히 진강시켜 왔습니다. 그래서 몰 밑에서 한 마리 올랐습니다. 딱 15cm. 이씨. 예쁘장하는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. 이씨. 14cm. 지금은 바람과 조류가 다 왼쪽으로 살짝 흘러가기 때문에 한시 방향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일주만 남아주고 나면 한 3m 앞쯤에 오면 바닥을 찍습니다. 그리고 특별한 액션은 없이 그냥 일주만 계속 잡아주면서 바닥에서 살짝 뛰어올리다가 또 깔아주면 또 일주로 가고 노래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조금 딱 그 16.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서 1.5g 지구에 들어 한 마리. 배고파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있는데 한 마리가 바닥창에서 모를 감는 바람에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줄 알았는데 20밖에 안 나오네. 20밖에 샌드위치도 바닥에 빠졌고. 한 마리 끄겠습니다.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이제 바로 앞에 1m까지 차가 있네. 배 지나가면 더 먹어야 될 것 같아. 아니 베이비 사진으로 하다가 믿음이 안 가는 몸이라서 샌드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한 마리 빨아줍니다. 이 루어로 하는 낚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용하는 채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. 특히나 웜 같은 경우는 신뢰가 안 가는 웜을 써가지고는 액션도 연출이 잘 안 되지만 아무리 낚시를 해도 포기를 잡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웜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. 믿음이 안 가는 웜은 처음부터 안 챙겨오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
예쁘장한 놈을 한 마리 했습니다. 올해는 이 클리어 색상에 1.4인치 이옴이 제일 잘 타는 것 같습니다. 티렉스에서 나온 건데 예전에 잘 타던 옴보다는 이옴이 올해는 가장 잘 타는 것 같습니다. 15, 16. 16. 사이즈는 안 큰데, 빵은 좋아지고 있습니다. 5cm씩 딱 그 크면 좋겠구만. 한 마리 더 주겠습니다. 자, 한 마리 더 주겠습니다. 지게들을 상글 한번 올려가지고 최대한 좀 멀리 펼팅해서 바닥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.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. 아쉬움이 크네 또. 와, 아, 아버지. 아, 딱 궁까지 가는 게 있는데. 땅이 가다가 이 텐지를 못해갖고. 낚시는 언제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. 꼭 신기하시고 딴짓을 할 때 보통 입질이 들어옵니다. 끝까지 한 마리가 무르거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방파제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오늘 잡은 볼라 한 24마리 되고 방생했던 사이즈들하고 뭐 대충 3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. 큰 씨알은 그렇게 안 놓고 평균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즈들이 다 놓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거는 15에서 16, 제일 큰 게 20자리 두 마리. 어렵네, 올라갑니다.